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대표 문수빈입니다.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 역시도 2020년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한 분당 한 집에 금마담 대표님의 유튜브 가정을 듣고 이제 막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튜브, 금마담 대표님의 유튜브 수업을 듣고 유튜브를 5분짜리를 10개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딸하고 끙끙거리면서 새벽 5시까지 수업은 6시에 마쳤는데, 딸이 살고 있는 등촌에 가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저녁 먹고 유튜브 그 썸네일 넣고 또 동영상 만들고 하는데, 딸하고 저하고 다두개 만드는데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마담 대표님 카카오톡에 지금 두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8개 준비해야 돼가지고 김포공항에서 하나 찍고 또 지금 막 김해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문수빈 작가가 된 시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그 파도를 심하게 겪은 사람이 책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수빈 역시도 55년 살아오는 동안 인생에 파장이 많았거든요. 한세 번의 파장이 많았었는데,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실패도 아닌 것이, 그리고 지금의 세 번째 인생 2막, 3막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수빈 작가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강연가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1인 창업가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유튜버로서 인생 3막을 열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데는 오빠의 사업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빠의 사업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빠가 삼성 SDI를 다니다가 브로커, 벽돌을 만드는 회사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그게 사업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그게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팔남매 키우는 엄마 김수희, 아버지 문정치, 그 가난한 팔남매 가족 속에 더 빚을 지어가지고 더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그 오빠 사업 실패로 제가 마산여상 야간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야간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서 경남은행을 15년 동안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행은 7가지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힘겹고 자살할 만큼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한체기업의 분당, 한체기업의 김도산님과 금마담을 만나셔서 여러분도 작가가 되고 1인 창업가가 되고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양찬란한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 녹아내린다면, 여러분도 인생 2막, 3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또 다른 인생을 응원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대표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See you again.